10킬은 해보셨나요, 그랬네. 저기 이거 10킬은 못해봤지. 8킬이 최고인데. 무슨 완전 혼수러잖아 이거. 리듬 세상, 리듬 세상. 형 보스전에서 실드 쓰고 백도 가면 이길 수 있어요. 혼수주의. 저기 16킬? 아 그건 주작이잖아. 10킬 한번 해볼까? 10킬 할 수도 있어. 잘만 잡으면. 내가 8킬까지 해봤거든. 아니 하지 말자. 나 실패했잖아 겨냥. 맞아 실패했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 10킬. 10킬 하려면 일단 에임이 좋아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내리는데 내려야 돼. 하지 말자. 편한 그만해. 아직 벌칙도 안 끝났어. 너무나 고통스러워. 쫄았냐고? 쫄? 쫄았어. 쫄았어. 에어드랩이나 먹자. 제 최고 기록이 8킬 맞나요? 아니 10킬 해본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적극종으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1인칭 메타 해보자고요? 에어드랍 메타 가자. 애들아 이상한 거 하지 말고. 1인칭 하면 님들이 더 답답함. 차 있다 차. 바로 첫 번째 먹어야 돼. 그리고 처음에 어차피 에어드랍 바로 안 오잖아. 그러니까 빨리 파밍하고 그 다음 차를 누리는 걸로. 일단 누군가 먹고 있으면 총이라도 쏴야 될 거 아니요. 그쵸? 저쪽에 집 아무도 안 내렸거든요? 저기 빠르게 파밍하고 첫 번째 에어드랍 누리는 걸로. 저 집? 저 집 보이죠? 빨간 집. 주작으로 16킬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 일부러 와서 죽어주는데도 죽이기가 힘들더라고 이상하게. 아무래도 내가 마음 심성이 너무 고와서 그런 게 아닌가. 어? 이런 게임을 하고 있지만 막 쏘고 막 죽이고 이런 거에 좀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주작으로 해도 죽이기가 힘들던데. 뭐 20몇 킬로 우승하는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야? 응? 뭐 쏘면 죽는 건가 그냥? 아싸벽 이득 가방. 됐어. 이 정도면 되고. 웅풀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기름. 헬멧. 얘들아 마직인가요? 비행기 소리는 또 나지 않는군. 여기가 아닌가? 어 여기 맞는데? 안전지역인데? 어? M4 M16 M16 노 부착일 때는 M16이 제일 좋아요. 부착 무리 없을 때는. 보정기. 형님 거 보고 방금 배그 1등하고 왔습니다. 배그 너무 재미있네요. 그쵸. 괜히 인기 있는 게임이 아니야. 벌써 400만 장 팔렸대. 스팀 접속 20만 넘고요. 동시 접속. 한국 게임으로 굉장히 자랑스럽군요. 물론 뭐 만드는데 도움 준 건 하나도 없지만 제가 스팀에 한국 게임이 동접 3등을 한다. 3등 아닌가? 거의 3등? 하고 평가도 좋아. 얼리 억세스인데. 물론 서버 이슈가 좀 있긴 하지만 뭐 그 정도는 뭐 다 있지. 400만이면 조단이냐고요? 에이 웹하고 조는 아니고. 얼마 벌었을까? 하지만 모바일 게임 하루 매출이랑 비슷하다는 거.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하루 매출이 몇백억씩 막 나온다며. 음? 현질이 답인가? 아무것도 없다. 니지 하루에 100억이야? 뭐를 현질하게 이렇게 많이 사나? 어? 어마어마하구만. 보정기 꼈어요. 하나는 버렸듬. 첫날 100억이야? 뭐 살 게 있어 그거? 현질 그거 없다며 거래소. 올라가자 올라가. 2층. 2층까지 먹도록 하겠습니다. 등대 발각점. 어? 벡터! 나 근데 벡터 좋은지 모르겠더라. 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에임이 안 좋아서 그런지 대용량 있어도 25발 돼도 이게 맞추기가 힘들더라고. 이제 이 용량의 압박감이 백돌백돌. 아까 대용량 있었어? 어디? 일단 차 타고 갑시다. 비행기 뭐 에어드랍 먹으려는데 뭐 코빼기도 안 들리네 소리가. 응? 배그가 팔려? 어디에 팔려? 회사를 팔아? 비행기 소리! 그렇지, 애들 한번 먹어야지. 아, 배그가 400만 원 팔렸다고? 아, 나 회사가 팔렸다고. 안 떨궜지? 100%? 이쪽 맞나? 잠깐만. 아, 나 지금 저 떨궈야 되는데. 뒤에 버기 소리. 어? 안 떨궜는데? 바로 위에 있다고? 어디 저기 있네. 씨. 어, 이상하다. 분명 없었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건가? 이거 좀 위험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여드름이 아니고 두 번째고 애들이 좀 근처에. 어, 빨리 가야겠다. 산이라서 금방 떨어지겠다. 빨리 빨리.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아, 나 이거 그래. 어? 안전한 것 같은데. 자, 안전하게 사이에 사이 파밍하기. 야, 근데 에미 사고다. 똥망했다. 어, 나 피가. 내 피가. 그만. 정말 위험에 처하게 생겼구만. 어, 노. 만유 인력의 법칙. 일단 최대한 멀리 도망가. 득득이네요. 네. 오랜만에 득득이 한번 써보죠. 이것도 이제 검 다리에서 애들 폭파하기엔 좋은데. 침착하게 안전하게 세이빙 된 지역에서 아름답게 파밍한 저기. 나 근데 먹을 거 있나? 고기상자 있어. 어디 좀 짱박기가 있어야 돼. 안전하게 여기로 가자. 1층에 절대 사람 안 들어가거든. 보통 2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물론 저같이 1, 2층에 짱박힌 애들도 있지만. 아니요, 그냥 문 열어주세요. 살았다. 살았어. 득득이로 그냥 차 갈겨버리면 그냥 터져버리거든. 안전지대인데? 8배율은 뭐야 이거. 근접은 득득이로 가고 장거리는 8배율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긴 2배율 달고요. 자, 갑니다. 2층 놈 박살낼게요. 2층에 사람이 있다면 드르륵드르륵드르륵 갑니다. 없을 것 같긴 한데 벌써 짱 막힐 리가 없고. 어, 나 기름통 하나 있지 않나? 없네? 하나 버려. 아니지, 그냥 지금 다 넣어놓고 출발하자. 발소리 나는데? 내 발소리인가? 이거 근데 차 바꿔야겠는데? 아, 조금. 어어. 타이어 나감 지금. 왼쪽 죽었어. 어디요? 저쪽에서 나 쐈는데. 저기 있다. 두 대 맞췄는데요? 어! 죽을라고 녀석이가, 이 녀석이가. 가! 가버려, 이 녀석이가.
미소 말이야 이 녀석. 아 그냥 굴려버릴까 보다 그냥. 네, 나 그리고 댐. 레더 좋아요. 소음기. 헬멧 이레벤. 스칼로 바꿀까? 장거리? 장거리는 그래도 M16이 더 좋죠. 완전 장거리. 어차피 근거리는 득득이로 갈 거니까. 스카가 더 좋나? 스카 장거리는 별로고 M4 장거리가 좋아? 이거 턱턱 근처에 있거든요. M16이 제일 좋아. 이거 왜 90발인 건데? 100발이 아니고. 이런 썩을 누가 나 여기 있는지 아나 본데. 저기 있다. 썩을 녀석이. 하나 말고 둘은 모르는구만. 형은 오토바이가 있는데요. 감히 내 걸 터트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셈. 영태야 참아. 영태야 참아. 1대1이 아니지 않니? 한번 참고 자리나 잡으러 가자. 이 녀석 한번 봐주겠다. 형이 용서해주겠다. 나중에 널 죽여주지. 한번 참아. 큰 그림을 봐야지. 복수도 때가 있는 법이요? 어 죽을 뻔. 옛날 이렇게 죽었거든. 어 이거 왜 불타고 있지 나 이거? 아까 맞았나 본데 좀. 아, 안 되겠는데 터지겠는데 이거? 얘들아 이제 그만 먹어. 뭐지? 먹을 수밖에 없다 이거. 먹으라고 이거 있는데 이거 안 먹을 순 없지. 백턱! 이거 내가 아까 먹은 거 아님? 내가 넣어놨네? 이거 내가 먹은 건데 아까? 녀석 이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아. 내가 아까 버린 백도잖아. 이 버려 45탄. 언제 일로 왔니? 제가 좋아하는 자리 있거든요. 정말 애매모호한 자리 있거든요. 바로 저 화장실 저기 보이시죠? 여기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내 자리 할게요. 어? 오로바이 소리 나는데. 안전해. 좋았다. 에? 치즈 크루스트 이론. 띵! 자르고, 여기 안 걸리고, 가끔 여기 걸릴 때도 있고, 여긴 안 걸리고, 여기야. 내 자리 걸친다, 이거, 백마다. 그 다음에 움직이면 돼. 여기 난 여기 지리가 좀 밝어. 그 다음 또 누가 섰는데? 아까 그놈 아니야 이거? 저격 아니야 이거? 저 앞에 누가 섰어? 여기 폭탄 던지면 곤란한데? 맞네, 내 거 터뜨렸네. 썩을 놈 어딨어? 저격인가 본데?
미친놈. 나도 부시자고? 그러자. 죽었겠지 이 정도면. 저 정도면 딸피라서 애매모호하다. 저 정도면 못하. 터져서 거의 터졌다니까. 이놈 어디서 올지만 보면 돼. 돌아서 오는 거 아님 이거? 서글려서 저격하지 말라니까. 어디 있어요? 다 터졌다니까. 저 못한다니까. 이제 저 타는 순간 내한테 그냥 더 점사당해서 터지는 거임. 저거 한 3분의 1 남았어 저 비. 5탄 용비 왜 하냐고? 백크리트의 분노? 이 어설픈 백크리트 녀석, 배송이 녀석들이, 게임도 없는 녀석들이. 형 베타 때부터 했던 굉장히 온다. 연막. 오토바이 소리 하나 더 나. 지나간 것 같은데 누가? 아닌가? 오토바이 타고 가야지. 나 도망가자 씨. 저격쟁이 씨. 안녕. 아 근데 저 녀석 잡아야 될 것 같아. 계속 저격하는데? 계속 쫓아와서 내 거 터뜨리거든? 저기 있다. 죽였다. 요시 꼬방웅봉. 실력도 없는데 저격하지 마라. 알겠냐? 죽였구요. 5탄 내놔. 까꿍빨 있네. 까꿍빨. 한 놈 더 죽었잖아. 이거 한 놈 더 죽었네. 어딨죠? 오토바이 타고 온 놈? 8배율? 다 필요 없고 M4로 간다. 부수수 있잖아! 부수수 갈까? 아 근데 내가 소음기 AR이 있어서 먹을 거 많다. 가스즈? 아니야 이거 소음기 M16 하고 이게 좋다고? 그러게요. 탄이 더 없을라나? 나 이제 슬슬 자리 잡아야 되거든. 뭐 먹을 거 없을라나? 탄 문짝 반짝 날라간 거 보소? 더 이상 먹을 거 없군. 이건 문 열어놓자. 12탄 버리자고? 오케이. 5탄 득득이 몰아주고 부스스 가자고? 그럴까? 지금 득득이 한번 탄탄창 쓰고 그 다음에 30 한탄창 더 쓰면 30발밖에 안 남아서 이 소음기 쓸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응? M16으로 할게요 그냥. 조끼 3레벨 있었어? 어디? 저기 앞에 거에 아니면 내 바로 앞에 거에. 나 못 봤는데? 조끼 3레벨 일단 여기는 없고 문 앞 상자에 데킥 있다고? 아 데킥은 먹어야지. 데킥 저기 앞에 거에 3렙짜리 있어? 아 나 이제 못 움직이는디? 1렙 갚아. 1렙 갚밖에 없는데? 어씨 저기 있잖아 사람! 보셨어요 지금 방금? 아 뭐야 깜짝이야 이씨. 뭐야?
일립이잖아 씨. 너 이거 기다리겠던 놈 너지? 너 채팅하고 있었지 너? 나 죽일라고. 지금 나 죽일라고 채팅시킨 다음에 어? 나 맞추려고 한 거구만. 저거 먹게 기다리고 아니야? 아님 말고요. 못한대 나 채팅러시. 기적의 씨야. 3렙 조끼 있어요? 아 그래? 진짜 있어? 1렙 조끼밖에 없는데 조끼를 두 개나 있을 리가. 몽환화 아니면 벤이다. 낚시로 판단하고 1렙 조끼 없는데 아무리 봐도 1렙이잖아 위에서 다섯번째 줄. 방금 잡은 애 쫓기 있다고? 2렙 풀 갚아요? 아 너무 위험해 이제 나가기. 방금 잡은 애는 2렙 갚아 했단 얘기지? 필요 없어 1렙 갚아. 별로 안 달았어. 이제 애들 모여들어서 안 돼. 아 이런 몽하나 어떻게 할까? 빨리 사과해. 계속 있다고 쫓기 없는데 왜 자꾸 내가 봤는데 쫓기를 두 개 달고 다닐 수는 없고 저 녀석이 쫓기 하나 있다는 건 내가 먹었단 얘기야. 내가 먹고 다시 바꾼 거 아니면은 사람이 조끼를 두 개를 입을 수 없어요. 추운 거 아니면. 드링킹 하자고? 드링킹 정중히 사과드려요. 그래 앞으로 그러지 마라 알겠냐? 세 번이나 확인했구만. 다음 어딜까 제발. 여기는 아니야 근데 가야돼. 아이고 엄청 많네요. 여기로 갈까? 엄청나게 먼데 요 자리가 좋거든? 오토바이 타고 갑시다. 빨리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일어나! 아! 피 달았어 씨. 나 밀어가지고 가자. 침착. 오토바이 치사율 50%에 달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한 전염병 뭐 이런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바로 오토바이 병이에요. 오토바이 병 오토바이 이런 병 조심하세요. 오토바이 타면 죽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 탈 수밖에 없어. 이거밖에 없어서 오토바이 즐기고 싶을 때는 타는 건데 아니면 정말 탈 거 없을 때. 아! 이 정도 갈 수 있지? 하나님 맙소사. 꺾으라고. 이렇게 안 꺾여 오토바이 뭐야 망가졌어? 아, 핸들 망가졌냐고. 왜 안쪽을 안 꺾냐. 아 그 나무가 많아 이렇게. 그리고 야 됐다 살았고. 아 벌써 자리 잡았겠네. 아 내가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오토바이는 대신 좋은 점이 소리가 안 나. 어 다시야 있다. 바꿀까? 아니 그냥 가 있다. 시간 없어. 가야 돼. 쇽쇽 쇽쇽쇽. 엄마 이렇게 된 이상 사이드 수법도 괜찮은데 지금 자리 잡으라는 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 자리 너무 명품 자리야. 저 집은 근데 단단해 보이지 않는 집인데? 여집인가? 여기란 말인가? 아 이게 집이 아니잖아. 득득이가 아니네? 오케이 빅 브라더후드 맨 굿맨 굿굿맨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넘어서지 못했군요. 쉽습니다. 뭐지? 기획된 루카인가? 빨리요 빨리. 저기 문이 닫혀있어. 왜 저기만 닫혀있죠? 왜 때문에?
닫혀있는 이유 무엇? 사람이 있다는 것. 버기도 있잖아. 한쪽은 열려있구만. 그래도 사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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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조심. 버기 있어. 버기. 조심조심. 여기 있니? 없고. 없는 아까 그놈이 그놈인가? 없고. 없어. 문 닫아만 놓으면 이상하니까 문 열어놓고. 가방? 야, 나 가방 이랩 됐냐? 됐어. 이제부터 파밍 필요 없어요, 근데. 근데 왜 이랩 됐죠? 왜 때문에? 아까 바꿨나봐. 누르지도 않았는데, 가방. 기름 버리자고. 버립시다. 먹을 거 많으니까 진동제 미리 빨아놓고. 몇 명 남았어? 15명? 자, 이제부터 자리 잘 잡아야 되는데요. 아마 올 거야. 지금 옆집 옆에 문 열릴 수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들어오면 내가 정면으로 보여. 그냥 극딜해 버리셈. 여기 열리면 보통 바로 왼쪽 확인하는 것보다 앞을 확인하겠죠. 문 열리면 벌컥 열리니까 바로 쏴버리셈. 엎드려서 대기하자고. 엎드려서 대기하면 반동이 주는 건 아는데 적득이. 엎드리면은 움직이기가 힘들어. 응? 잘 되네. 그땐 쏘기 힘들던데? 요렇게 쏘면 힘들던가? 1인칭 하면 힘들던가? 엎드려서 쏩시다. 이거 나가겠지? 총? 엎드리면 득득이 삼각대 펴진다고? 아무튼 좋아. 엎드리면 삼각대도 펴지나? 아마 펴질거야. 2배율이 좋지 않냐고? 득득이는 2배율이 더 나은 것 같기도. 이게 조금 해가지고 2배율이 크거든. 원이. 근데 무빙은 안돼. 그래, 앉아있자. 앉거나 서는 게 나아. 왜냐면 애들이 무빙할 때 나도 같이 무빙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류탄 같은 것도 날라올 수도 있으니까. 어딨니? 13명. 이제부터 총을 체크해야 돼요. 어디에 총이 있는지. AKM 뒤쪽에 하면 죽고. 왼쪽 뒤, 오른쪽 뒤. M4. 시프트 눌러 숨참 깨면 2배율이랑 비슷하지 않냐고? 비슷하죠. 아, 나이스! 나이스! 역시 이 자리였어. 좋은 자리였어. 앞집 하나 더 있는데 그 집은 집이 아니었죠? 아, 저기 문 닫고 올까? 닫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쵸. 바로 들어오니까 문 여는 시간에 압박감이 있거든. 연락 빨리 가서 닫고 올까? 괜히 열어놓으면 바로 딱 들어오자는데 닫아놓으면 문 여는 시간이 있고 닫아놓으면 밖에서 내가 보인단 말이야. 지금 닫아놔야 돼. 닫아놔야 돼 빨리. 가면서도 한번 누구 있나 보고. 닫으면서 이제 움직이면서 내가 안에 있는 거 보일 수도 있고 발소리가 나기 때문에 내 위치를 봤을 수도 있어. 통지 하나 먹자고. 통지 하나 먹자. 7명. 어차피 창문을 보이지 않냐고? 그러니까 창문을 체크하려면 이렇게 붙어야 되잖아. 붙었단 얘기는 밖에 다른 애한테 당할 수도 있으니까. 1대1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놈도 있으니까 그 녀석이 무리해서 정찰할 수는 없어. 다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저기 문이 열렸으면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름통 안 터져요. 예. H1Z1이랑 틀리게. H1Z1 터지던가? 왼쪽 바로 붙어있음. 쏘고 있는데 천천히 띄엄띄엄 쏘는 거 보니까 멀리 있는 놈 맞추고 있네. 여기서 하면 이쪽이나 저 밑에 있는 놈 맞추고 있는 듯? 6명. 저 녀석이 이 집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쪽 저쪽 문으로요. 갈겨버리셈. 들어오면. 응? 진짜 저쪽 문으로 안 들어오고 이쪽 문으로만 들어올 듯? 이제 저기는 바로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면 안 들어올 거야. 이쪽 문만 조심하면 돼. 아직도 쏘네. 4명. 이제 여기 앞이야. 스카로 죽었고
마지막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려나? 아플 건데, 그쵸? 자리 좋아 지금. 통제 통제 하나 더 먹고. 음료수가 많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러고 보니까 나 소음기라서 약간 보이는 애 쌌어도 되는데. 치즈 크러스트 그 자체. 지금 저 앞에 여기 창문 있죠? 저 앞에 지금 자리가 있는 건가? 여기 앞에 공간 있는 건가? 창문으로? 지금 나 소음기 있으니까 여기 왼쪽 집 방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 한번 가서 보던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기다리다가 애들 총 쏘면은 총소리로 위치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지금 여기 옆에 붙었을 수도 있거든요. 발소리 났어 지금. 방금 무슨 소리 났거든 여기? 일단 저 M4로 한 명 죽였어. 어디서 났죠? 뒤에서 났어요. 앞에 사람이 있다는 얘기. 세 명? 나 빼고 두 명이야. 니네들끼리 싸워. 제발 여기 옆 뽀록뽀록. 온다. 발소리 나죠? 바로 여기 옆에 붙었어요. 난 안전해 일단. 여기까진 안전해. 그만 오세요. 문 열고 갈 시간은 줘야지. 어? 문 열고 못 가는 건가요? 맞으면서 가야 되는 거? 여기 되는데? 안전한데? 이제 나가야 돼. 아까 거기 내가 내렸던 데 있죠? 제일 처음 내렸던 데. 거긴 거 같은데? 이제 이거 맞으면서 나가야 되거든? 니네들끼리 먼저 싸우고 그 다음에 총소리 나면 총소리 나자마자 나갈 준비해요. 왜냐면 여기 발소리 나죠? 얘네들끼리 싸울 때 압박감 느낄 때 그때 가야 돼. 장전도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서로 싸우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30초. 여기 집에 붙어있겠는데? 몇 초에 나갈까? 아 왜 안 싸우지? 나갈까? 싸워! 나가야 돼! 어 터진다. 떴다. 왼쪽으로 앞으로 떴어. 4 3 2 1 고. 어디요? 이놈들 어딨어? 세 놈이나 어딨지? 두 놈이나? 한 놈은 또 어딨어? 여깄다. 아! 아! 피해는 숨었는데! 아! 차기 밑에 숨어 있었네! 아! 바로 나무 뜯겼는데! 까비엄! 아 이번 판 멋있었는데 그쵸? 아깝다. 이 녀석은 끝까지 안 싸우네. 한 놈은 여기 언덕 밑에 있었고 한 놈은 저기 숨어있었네. 머리 맞았나? 바로 죽네. 피 별로 안 달았는데. 세 명 있을 때 먼저 쏘면 안 됐다고? 아 근데 바로 앞에 있는데 어떻게 안 쏴요? 날 봤는데. 나도 안 쏠라 그랬어. 웬만하면 안 쏠라 그랬는데 어이 딱 보니까 저기 있던 거여서 이 녀석들 나 눈 맞췄어. 근데 안 쏘더라고. 내가 먼저 쐈지. 맞추셨어 눈. 나랑 눈 맞춰 저런데 보셨잖아요. 저 녀석이 나 보고 있는 거. 나도 숨을라는데 어? 어? 뭐지 저게? 이름 뚝배기. 쏠 수밖에 없었어.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근데 오늘 괜찮았다 그쵸?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 재밌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재밌네. 배틀그라운드는 오랜만에 한 번씩 해줘야 돼. 빨리 세 맵 나왔으면 좋겠네요. 내가 이재이 당했다고? 저 밑에 언덕이 제일 좋아 게임이. 아까웠지만 좋았다. 언덕 밑에 있는 애가 이재이 노림. 재밌었습니다. 네.